배고파. 시키긴 했나? 응. 매운 거 시켰으니까 그런 거 하면 되겠다. 전 같은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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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효민 언니가 요리를 되게 잘해서. 저 무슨 일식 자격증도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래. 이거 많이 매워?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추 많이 매워. 그냥 고춧가루 있어.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하네? 그지? 어색한데? 뭔가 지연이 집. 지금 너무 달라져서 당황하셨어요. 네, 요즘 얼마나 잘해 먹는다고. 네, 어때, 언니? 그래. 그냥 숭덩숭덩 자를게요. 오른쪽에. 오징어 같은 거 있어? 배 잘라서 넣을까? 있다! 있어? 오징어가 있어, 그래? 냉동 오징어? 네. 와우. 은정 언니, 이거 한 번만 해동 돌려줄 수 있어? 전자레인지 어딨어? 저기 안쪽에, 왼쪽에. 맛있겠다! 너무 자연스러워. 가게 하나 해도 되겠는데? 야, 팀워크 장난 아니야. 진짜 숙제를 하는 것 같아. 일렬로 춤추다가 와서 다 같이 요리하는 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심지어 항상 맞아. 항상 있는 일인 것처럼. 분담이 돼 있고, 이렇게. 다들 맥주 한 잔씩 해? 있어? 한 캔씩? 아까 사다 놨어. 진짜 좋아한다. 나 요즘 술 마셔. 술도 늘었어. 아, 배고파. 빨리, 빨리 와. 오, 맛있겠다. 대박, 대박. 맛있겠다. 잘 해놨다. 아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저걸 스트로를 먹었어. 아, 근데 이거 매운 거 먹다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땡겨. 야,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지. 매운 게 너무 맛있어. 매워, 매워. 아, 좋아, 좋아. 지금 그냥 숙소가 돼. 좋아. 아, 춤추니까 더 행복. 좋네. 내일 몸 아픈 거 아니야? 우리 근데 팀웍이 요리할 때 왜 이렇게 좋아? 10년 넘게 맞춰왔는데 그 정도는 뭐. 이제 회사 마지막으로 숙소 생활 한 게 언제야? 7년, 8년 전 아니야? 진짜? 심지어 회사에서 그만하라고. 이게 우리는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 그치? 우리 1년 우리가 냈어. 맞아. 팀웍이 좋아져야 된다고. 사비로 숙소비를 내서. 계속 같이 살고 싶었대. 난 그때 훨씬 좋았어. 나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 근데 요즘 애들도 핸드폰 같은 거 없고 막 그러나? 요즘 아이돌 애들도. 우리는 뺏겼지. 그거는 다 회사마다 똑같지 다르지 않을까? 진짜 없었어? 핸드폰이? 다 걷었어요. 와. 아니 핸드폰을 왜 가져가는 겨? 연락 오고. 데이트할까봐. 그런 거. 사실 난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휴대폰을 뺏는 건. 그 두발 자유라 있잖아요. 스포츠 머리. 그럼 더 길어. 그게 말이 돼요? 애를 머리 깎아놓고 그잖아요. 서울대 가면 뭐하냐고. 서울대 가면 좋죠. 아니 머리 잘라서 서울대 가면 난 잘라서 잘라서 서울대 못 간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임대폰 받으러 가가지고. 핸드폰 압수 당하고 다음 날 우리 거기 갔잖아. 임대폰 받으러 왔지. 맞아. 근데 한 세 번 뺏겼어요. 맞아. 맞아, 맞아. 한 세 번 다 걸렸어. 온갖 때 다 숨겼는데 결국 걸렸지. 100일 밑에 숨기지 않았어, 언니? 100일 밑은 나도 찾겠네. 아니. 나는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 걸렸긴 나. 뭔가. 아, 언니가 서랍에 넣어줘서 걸렸어. 대놓고 언니는 진짜 너무 대놓고 했어. 근데 이게 여기 왜 있지? 맞아. 걸리는 맞아. 맞아. 연기 넣어서 했구나. 큰일 났다. 나 속옷. 속옷? 응. 속옷? 아, 속옷 개는 데다가 섞어 넣으면 그걸 뒤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걸렸어요. 와. 근데 그거를 누가 찾아요? 여자 매니저분도 있을 때는 몸도 이렇게 다 만져서 확인하고. 뭐 한다고 그거는. 감옥이야? 그때는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그죠? 오, 나는 못하겠다 해도 생각. 그리고 그거 했었잖아, 숙소 생활할 때. 내가 오늘 외출하는 날이야. 망받으려고. 맞아. 나간 사람보다 망받은 사람이 더 떨려. 맞아. 맞아. 걸리면 얼마나 떨려. 언니 지금 출발할 때 있나요? 아, 맞는 편이서 갔어요. 야, 너한테 주어진 시간 10분밖에 없어. 맞아, 맞아. 10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가 거짓말을 해주는. 그것도 해줬잖아. 잘 때. 가발?
어. 나 만들어졌어.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하나 올리고 자는 거 아니야? 이불이랑 만들어야 돼. 그, 우리가 그때 가발을 늘렸지. 그거 한 번만 걸러. 어. 그리고 조명을 낮추고 사실 내가 연기 잘해야 돼. 어, 어 지금 저희 자고 있는데. 아, 진짜. 네.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연애도 할 것도 다 했지. 원래 하지 말라고 할 땐 더 하고 싶은 거야. 맞아. 뭐 할 건 한다니까. 만날 데가 없으니까. 3층이지. 맞아. 대단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선수 쳐야 돼. 야, 옥상에서도 맞아. 구간 나눴을걸? 맞아, 맞아. 저쪽. 어. 옥상에 왜? 왜 나눠?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매니저 봤어 하면은 바로 못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처에 이제 공간만 이렇게 좀 나눠놓고. 오 마이 갓. 편지도 주고 받았어? 그때는 야, 그때 소편지 재밌었는데 십몇 년이야 십몇 년 아 대박 내년이면 언니들이랑 내 인생의 반을 같이 했어 와. 진짜 응. 나 15쯤에 봤거든 15, 16 넘어간 그 시기 왜 서른이잖아 지금 방 소름 돋았어 친구 인생 반? 반이네 지은이만 중학생이고 완전 애기 나는 그때 방 같이 쓸 때 맞아 뭐 세수하고 나왔는데 나 바를 거 없어 언니 나 바를 거 없어. 네.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로션 스킨도 아 바를 게 없어. 언니 나 친구 막 옷 없어. 맞아 맞아. 나 언니야 다 해줬어. 다 해줬어 진짜. 제가 학창 시절에 추억들도 많이 없는데 사춘기를 언니들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해줬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미안하죠 한참 동생이. 항상 동생이진 않았어요. 때로는 언니같이 막 다독여주기도 하고 뭐 이끌어주기도 하고 의지가 서로 하는 사람. 서로? 서로. 서로 의지를 사람. 서로 하는 사람. 아 어디서 있든 뭘 하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좀 잘 놀아줬으면 좋겠고 20대에서 머물러주면 안 되나? 아니야 아니야 바쁘네 잘 가셨어요? 어, 티근님 뭐? 이왕이라 KBS에서는 이미테이션이라는 드라마를 괜찮지? 촬영하고 있고요 아 드라마 찍게 된 거예요? 아, 네네 아, 아이돌 드라마인데 아, 아이돌 역할로? 네 오, 아직 살아있군요 또 촬영장에서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렇게 봐 거슬려 조금 거슬려 아까 혀 짧던 지영은 어디 갔어? 아, 친구가 치. 아, 이거 치다 무거워진 것 같아. 어렸어요? 와우, 마이 대가리 너무 아파, 지금. 대가리? 대가리. 근데 오프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무였어요. 해야지. 오프가 이게 오프가 아니구나. 아니네. 어허. 어, 피곤하시죠? 나 아까 안 깰 뻔했어. 진심. 나 이렇게 처음 피곤한 것 같아. 그러니까 피곤해도 이렇게까지 너 하품 나 하는 거 봤어? 매니저 표정이 벌써 왔구나라는 표정이네요. 지금까지. 괜히 물어봤구나. 와, 내 세상 피곤해 보여. 그지? 누나, 진짜 근데 쌩얼이 응.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화제 전환, 화제 전환. 표정 봐, 제시. 제시 표정 봐. 바로 풀리셨어. 부끄럽네.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안 이쁘고 뭐 이래도 콤플렉스 있어도 그냥 난 제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봐야죠,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실제로 봐야 된대요. 누나를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 아,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네. 그니까. 뭐 하는 거지? 마이크. 어? 스탠드 마이크. 이색
이 상태를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눈누나나를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거 진짜 화제였잖아요. 천만원 그러니까 그립다 그치? 이제 다음 거는 뭔가 안무가 아닌 듯 뭔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안무가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이게 안무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오~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느낀 게 계속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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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때 머리를 춤 춤 춤 춤. 예. 내려가 같아. 와우. 잘한다. 내가 이거 안 될 때가 있어. 그치? 이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리모 진짜 챌린지. 진짜 많이 리모 챌린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생각을 리모? 못했죠. Yes. 멤버스 누가 가장 낮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쓰냐? 이게 얼만큼 내려가는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주변에서 찍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지? 언니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맨 처음에 이만큼 하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이 앞에서 꿍 딴따단따다 아, 내리면 여기서 또 언니 이렇게 하고. 아 귀여워. 나 나오지?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찍어봐. 어머야 조심해. 우와. 우와. 뭔가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어떤 것 같아. 쌀 씨랑은 뭐 의견이 계속 잘 맞았어요? 아니면 또 아니죠. 항상 틀리죠. 항상 안 맞. Every day we fight. 아, 근데 쌀 씨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 제 씨랑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믿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믹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않을까. 언니 이제 우리 싸비랑 마지막 훅 지금 댄서들끼리는 동선이 정리가 돼 있어요. 오케이. 내가 어제 배웠잖아. 그니까. 한번 네, 봐야지 안무를 노래를. 기대된다. 내가 어떤 노래? 같이 군무로 맞추니까 네,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 목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 오, 되게 괜찮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체스예요. 내가 코인이고 근데 이게 딱 그 뮤비 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영화 같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근데 하지만 아쉬운 건 있지만 그거는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무대선 항상 자신감 있게. 야 그래도 하루 언니 배운 거 진짜 멋있다. 완벽. 아 허벅지 진짜 아프시겠다. 배웠잖아. 박수. 애 저는 춤을 못 춰요. 좀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음악이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식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